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둘러싼 기억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죽어간다. 우리는 그걸 학살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날씨를 잊었고 실은 내색을 할 때면 찡그리던 콧등의 주름이 어떤 모양으로 잡혔는지를 잊었다.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던 2층 찻집의 이름을 잊었고 가장 아끼던 스웨터의 무늬를 잊었다. 하물며 찻집 문을 열 때면 풍기던 커피와 곰팡이와 방향제와 먼지 등의 냄새가 서로 뒤섞인 그 냄새라거나 집 근처 어두운 골목길에서 꽉 껴안고 등을 만질 때 느껴지던 스웨터의 까끌까끌한 촉감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모두 잊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그 사람의 얼굴이며 목소리마저도 잊어버리고 나면 나만의 것이 될 수 없었던 것들로 가득했던 20살 그 무렵의 세계로 우리가 애당초 바라봤던 우리가 애당초 말을 걸었던 우리가 애당초 원했던 그 세계 속으로 완전히 망각이 찾아온다. 김현수의 책 7번 국도 리비지티드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이 봄에 꼭 어울리는 소설 한 권, 끝의 시작을 출간하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서유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실제로는 처음 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지내셨어요? 라고 말하기가 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우, 그냥 피부가 좋으시네요. 네. 아, 이런 방송이군요. 아, 네. 아니면 또 아니라고 또 제가 해요. 근데 제가 좀 소개를 먼저 조금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장의 소리는 처음 나오. 아니요. 지금 이제 요번이 세 번째.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소개하지 말까요? 아니요. 해주세요. 네네. 아니, 제가 좀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서유미 작가님은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7년 문학수첩 작가상과 창비 장편소설상을 동시에 받으며 등단하셨고 장편소설로는 판타스틱 개미지옥, 쿨하게 한 걸음, 당신의 몬스터 단편집으로 당분간 인간이 있습니다. 잘했나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새해가 되고 봄이 되고 네. 아무튼 지금 끝의 시작을 제가 지금 놓고 있는데 네, 네 번째 장편 네. 이네요. 어떠세요? 네 번째 장편이라는 게 저는 책이 다 합쳐도 세 권밖에 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번째 장편이 어떤 기분일까 싶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등단하면서 두 권이 네. 7년, 8년 나와서 네, 네. 초반에 좀 이제 두 권 빨리 나와서 그렇고 지금 이제 14년이잖아요. 그건 사실 조금 예, 기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14년 되신 건가? 올해가 14년이니까 아, 8년? 뭐 아, 그러니까. 네. 깜짝이야. 왜냐하면
아, 데뷔 연도를 제가 네. 한 8년 정도 되셨겠구나 했는데 14년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책이 되게 예뻐요. 네. 남경민 작가 작품 같은데. 맞죠? 네네, 맞아요. 제가 한번 표지로 하고 싶어가지고, 아. 네, 왜냐면 되게 그림을 옛날부터 좋아하고 있었는데 난해한 그림들이 많아서 표지로 네.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게 제목하고도 인연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책 마음에 드세요? 어,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1월에 책이 나와서 네. 1월이라는 게 사실 책 표지가 조금 그래요. 막 되게 지금도 약간 파란 빛이 많은데 네. 저는 이 인물들한테는 약간 휴양지 같은 이게 좀 이미지가 있어서 약간 이 인물들한테는 휴양지 같은 느낌을 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 저도 딱 받았을 때 어, 너무 예쁘다. 이거 노트 같다. 네, 사람들이 네. 펼치면 책이어서 실망하겠다. 노트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아, 네. 네. 그런 아니, 되게 그 소설적 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 네. 그래서 이게 소설가들하고 붙여놓으면 둘이 이렇게 탁 붙어버리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오히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 이 그림은 잘 제목하고도 붙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데뷔하기 전에 어떻게 뭐 하셨어요? 저는 뭐 회사도 다니고 학원 강사도 하고 어떤 회사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물어봐도 돼요? 네네 네네. 뭐 나쁜 일한 거 없으니까 네. 그냥 뭐 그 어린이 교재 만드는 회사에서 홍보도 하고 아. 일반 회사에서 사무도 하고 학원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학원 강사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편을 어떻게 이렇게 투고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이제 그게 아. 되긴 했겠지만 네. 그 전에 갖고 계시는 재산이 그래도 좀 꽤 되셨었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는 거의 못 쓰고 어, 제가 이제 33살 이제 데뷔했는데, 그때 한 30대 초반, 아예 초반 30 막 되고 그랬을 때, 아, 저도 이제 국문과 나오고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써놓은 건 없고, 일은 해서 돈은 벌어야겠고 막 이러다가, 아, 이렇게 늙으면은 그 이제 친척들 그 명절 때 만나는 친척들처럼 되겠구나. 야, 나도 왕년에 영화도 좋아하고, 나도 왕년에 노래도 부르고 이러던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렇게 늙지 않으려면 네, 조금 이렇게 일을 쉬고 좀 하고 싶은 걸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돼도 나중에 좀 원이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 좀 쉬었어요. 한 2년 정도 쉬면서 그 기간에 쓰신 두 거예요. 권, 그 분량되는 이제 그 장편을 그때 쓴 거예요. 그래도 2년 놀다 보면 시간 후딱 가는데 네. 부지런하시구나. 실제로 막 2년을 되게 꼬박꼬박 쓴 건 아니고 이제 막판에 네. 막 몰려가지고 좀 쓰기는 했는데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 데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거 아마 죽을 때까지 치매 걸려도 못 잊지 않을까. 아, 저는 데뷔할 때 전보를 받았거든요. 아, 전보. 네, 그 문예중앙이란 잡지의 전통이었어요. 전보가 오는데 이름이 김만정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거 아닌 것 같은 그 전보 아이도 갖고 있는데 웃기잖아요. 어, 멋지다. 김만정. 아니, 근데 전보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네. 당선 통지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집으로 이렇게 그게 와요. 그 전보를 전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 받아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전보 받아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내 거 같긴 한데 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낯선 이름은 좀 웃기잖아요. 김만중도 아니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나서 저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그날? 지금도 저도 지금 생각하면 왜 보통 출판사에서 작가들한테 뭐 9시, 10시 전화 잘 안 하잖아요. 아침에? 오전에. 네. 그런데 9시 30분에 출근하자마자 했구나. 그러니까요. 9시 30분에 저는 이제 그때는 그냥 뭐 작가가 아니니까 네. 이제 그때도 근데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원래 좀 약간 저녁형 인간인 네. 편인데 어쩌다가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주관님이셨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저희 신랑도 이제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였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내내만 하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둘이 일어나 앉아 있는데 저희 이제 너무나 기다리던 소식이니까 네. 저도 전화를 끊으면서 눈물이 그냥 나왔고 아. 신랑도 이미 앉아서 울고 있고 처덕처덕 울고 있더라고요. 둘이 끌어안고 한참 울었어요. 사이가 좋은 부부시구나. 아니 사이가 나빠도 그때는 아마 껴안고 울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사이가 네. 좋아가지고 애기 나오신 거예요? 아, 네. 사이는 뭐 그럼 다 예. 네. 아, 그러니까 처대신 거예요? 예, 네, 처대예요. 아. 축하드려요. 벌써 이제 17개월 됐어요. 아, 그럼 꽤 됐네요? 됐죠. 돌도 했으니까. 아, 네. 그렇구나. 아, 아기 있는 이름이 뭐예요? 서원. 서원이? 네. 아, 아기 낳고 좀 변화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막 그다지 얘기를 원하지 않는 네. 그래서 안 나오려고 사실 하다가 이제 어떤 강제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제 아기가 생겨서 이제 아. 나왔는데 아기를 낳으니까는 3개나 3도 좀 강제적으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막 준비 막 내가 엄마가 돼야지 준비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제적 확장이라는 네. 단어가 강제적 확장이 돼요. 아. 원래 없는 말인데 그런 말이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네네.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품이 원래 사람이 뭐 요만했다든가 네. 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같은 것들이 어떤 그런 환경 절대적으로 내가 보호해야 되는 상대 앞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막 벌어져요. 생살 찢어지듯이 막 벌어지면 정말 아기 낳듯이 이렇게 막 벌어지면서 이걸 수용해야 되고 내가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고 후회는 없으시죠? 아 후회를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지금 뭐 어제 들을지도 모르는데 네. 아니요 되게 책임이 강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소설을 하나씩 낼 때도 되게 가지는 책임감이 네. 있는데 소설은 또 다음에 또 내면 약간 회복을 할 수 네. 있는 게 있는데 아이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생명이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제 생명이랑 좀 세상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게 예전 같으면 이제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 하나 안 돌아다니면 그만이고 뭐 마스크 쓰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가 요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소설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좀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네. 그 끝의 시작은 연재가 되었던 작품이었죠. 예, 2013년 겨울 이제 그 세계문학 겨울호에 그 전제했었던 네, 네, 작품이에요. 네. 이 시리즈들을 제가 책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이렇게 꽂아놓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뭐 한 번에 연재 전제가 되긴 했지만 얼마 정도 걸리셔서 이제 쓰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겨울오니까 마감이 아마 10월 말 아니 근데 제가 10월 23일 날 얘기 나왔는데 22일 밤에 이제 보내고 갔어요. 아 진짜요? 네. 밤에 보내고 23일 날 이제 얘기를 나으러 갔는데 2월 한 초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월쯤에 조금 뭐 이렇게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2월부터 스타트를 해서 예, 10월까지 썼으니까 1년은 조금 안 되게 쓴 것 같아요. 아, 그 인터뷰를 좀 찾다 보니까 네. 하필 또 이제 우리가 4월에 별로 좋지 않은 어려운 네.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또 특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기도 뭐 네. 그렇기도 하지만 책과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누구나 또 그 시기 뭐 지금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힘들죠 우리가 지금. 네,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겨울에 묵고 나서 작년에 퇴고를 해서 이제 책을 내야지라고 준비를 하면서 여기 실제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그 소설의 인물 하나를 예전에는 그냥 조금 더 쉽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또 쉽게 생각하고 그게 뭐 쉽게 쓰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가 소설에 대해서 편했던 부분들이 더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그런 우리 모두 아프지만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 사실 실제 죽음은 이렇지 않아. 죽음 후에 남겨지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다라는 마음, 그런 괴리감. 그러니까 책에서 그런 괴리감을 주고 싶진 않아서 네.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남겨지는 사람은 어떨까. 네. 네, 근데 많이 반영하려고 애썼지만 사실 예,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 저는 이제 소설가가 아니니까 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책을 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원래 전공을 또 소설을 하다 보니 네. 저는 인물들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야기의 서사보다는 이렇게 그냥 약간 그런 감초 같은 인물들, 네. 그 개성적인 인물들을 좀 살리는 걸로 현실감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서유미 작가님은 지금까지 내신 책들을 좀 보면 어떤 그 작가 소설가로서 이렇게 작법이나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예전 그 뭐 처음 나왔던 소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당신의 몬스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어떤 큰 사건 안에 작은 인물들, 그러니까 사건이 좀 위주가 되고 예, 그런 좀 뭐 자본주의 세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좀 큰 그림들을 많이 보고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재미도 있었고 좀 빠르게 지나가고 속도감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또 그런 이야기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인물을 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인물하고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다음에는 조금 남녀 또 관계, 뭐 사람,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인물들 한 명 한 명 이제 만들게 되고
관계도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끝에 시작의 이야기에 이제 얼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그 작가가 되고 나서 친구들이 좀 생기잖아요. 동료들. 아, 그렇죠. 뭐. 작가 친구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네. 예상치 못했던 어떤 관계들이 좀 생긴 거잖아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잘 모르니까 누구랑 이렇게 잘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저만 생활해봐도 이제 문인이 돼서 만난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조금 색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작가가 되신 이후에 만났던 친구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네. 분들하고 좀 친하신지 또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지 네 사실은. 점심을 이제 지금 흔히 말하는 작가 친구들, 네. 그 정소연, 윤고은하고 같이 밥 먹고 이제 차 마시고 오는 길이에요. 아, 오늘이요 또? 네. 아, 그냥 모르는데 물어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오면서 네. 예전 같으면 만약에 이런 라디오나 무슨 녹음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일 하나도 못하고 그것만 하루 종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조용히 녹음하고 갔을 텐데. 네. 연차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할 일을 또 하고 또 녹음도 하고 그렇게 되는구나 오면서 사실 그런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뭐 질문지 받은 막 옆에 막 빼곡하게 쓰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편한 게 좋은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 좀 여유도 생기기도 하고 이제 나이도 이제 마음도 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막 2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오자마자 딱 등단한 그런 분들 그래서 사실 원래 친구보다 작가 친구 훨씬 많은 네. 분들도 이제 저는 뭐 30대 초반이니까 이제 원래 친구도 사실 있고 작가 친구도 있고 네, 이제 네. 지금은 약간 비슷한 네.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예전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예전에 우리가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글이나 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저 그러니까 그 저한테서도 그런 걸 뺀 생활인의 이야기들을 많이 서로 하고 뭐 가족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고 아무래도 쓰는 친구들 만나면 이제 책은 어째 이렇게 안 팔리냐 뭐 이런 얘기들 무엇을 써야 하나 뭐 에이. 나만 게으르냐 에이. 너도 안 써지냐 뭐 이런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 그런 이야기들 아무래도 좀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아까 전자로 말씀하셨던 데뷔를 좀 일찍 한 네. 사람이어서 대부분이 다 이제 이 판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균형감을 사실 갖기가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네네. 좀 약간 나이가 조금 묵직하게 30대 전으로 해서 하게 되면 조금 약간 그 균형감을 네.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거. 뭔지 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분들하고 좀 친한지 어떤 얘기를 좀 하는지가 그런 것들이 또 좀 약간 좀 궁금해지기도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되게 말하지 않아도 또 되게 작품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나니까 그 사람 잘 말 안 해도 알 것만 같은 그 묘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실제로 몇 번 안 만나는데 되게 친숙한 느낌을 네네. 갖게 되고 속 얘기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이렇게 작가지만 삶을 또 버티게 해주는 또 그런 울타리가 되어준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처음에 끝의 시작 이 제목을 듣고 끝과 시작으로 잘못 봤었어요. 네, 맞아요. 그 심보르스카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아 맞다 끝의 시작이었지 이러고 보면서 제목은 처음부터 이 제목으로 설정하고 제목은 이제 글 다 쓰고 사실 마지막에 붙였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이게 또 이문세 노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오집에 나오는 네, 제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뭔가 끝이나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계속 제목을 못 정하고 그냥 끝하고 시작 같은 그런 느낌 막 이렇게 해서 막 오만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거지 발사기 같은 거 막 붙여보다가 아, 그럴 거면 그냥 끝하고 시작 붙여서 그냥 이제 빨리 줘야 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책을 낼 때는 좀 바꿀 수 있으면 더 좋은 게 제목이 생긴다면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집자랑 계속 얘기하면서도 뭐 이제 편집자도 그 심보르스카 그것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었고 뭐 그렇대요 조금 그래서 근데 결국은 더 좋은 걸 사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냈는데. 의와 과와 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목을 짓는다는 네. 일이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 대목을 조금 읽어봐 주세요. 목소리로 조금 듣고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제 영무라는 그 주인공이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굉장히 좀 건조하고 좀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우울한 그런 사람인데 그 네. 사람이 하루를 보내면서 하는 그 심정에 대한 토로 부분을 읽을게요. 네. 그 읽으시기 전에 제가 약간 속이 겸해서 이승우 선생님의 표사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너무 끈끈하게 쓰셔서 제가 읽는 거는 약간 포기하고 서유미 작가님의 소설을 좀 낭독을 좀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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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좀 들어볼게요. 네.
영문은 자신의 삶이나 하루가 뮤직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일 자체의 유사성과 상관없이 태도나 심정이 그랬다. 이른 아침 황량한 공동묘지에 가서 밤새 쌓인 쓰레기와 낙엽을 치우고 상석 위도 쓸어낸다. 하루 종일 기다란 빗자루를 든 채 묘지 안을 유령처럼 맴돈다. 묘지 안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자는 자리와 묘비, 상석의 크기와 재질로 구별된다. 그러나 부질없고 쓸쓸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날이 밝으면 가족이나 친구들의 방문이 띄엄띄엄 이어진다. 그들은 묘비 앞에서 절을 하고 술을 붓고 울면서 서로 끌어안는다. 그리고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도 한다. 영무는 그들의 행태를 묵묵히, 때론 참담한 심정으로 구경했다. 해가 지고 문을 닫으면 영무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놓고 간 꽃다발과 음식, 술병을 천천히 수거했다. 꽃다발은 되팔고 죽은 사람에게 바쳐진 음식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을 골라 배를 채웠다. 그들이 놓고 간 음식은 식거나 굳었고 대체로 간이 심심했다. 일기와 계절, 방문객만 바뀔 뿐 묘지기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 추급극의 책상에 앉아있으면 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울었고 우편물을 쌓았다가 배출하는 것으로 하루가 저물었다. 저교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상이었다. 네. 아니, 저는 그 들으면서 이승우 선생님의 표사를 다시 읽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약간 요약을 해드리면 배인 상처 위에 붙일 수 있는 밴드 같은 소설이다. 배인 상처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곳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붙이는 것이 밴드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그리고 봄꽃 같은 연애가 있다. 배인 자리에 붙인 한 장의 밴드가 상처를 곧바로 아물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밴드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가.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고 살아야 되고 그냥 이런저런 그 자국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하네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좀 쓰고 싶으세요? 뭐 요즘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행복하시죠? 그 고민이. 네네. 막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소설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이제 약간 그 이 소설 그 이승우 선생님도 뭐 쓰시고 다른 뭐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약간 제가 앞으로 쓰려는 것의 과도기에 이 소설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네. 그래서 조금 막 빨리 가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소설들을 좀 더 쓸 생각이 있고요. 네네. 아, 네. 고민이 많지만 행복한 고민이라서 얼굴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인생을 허물고 부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이잖아요. 네. 그게 되게 우리는 행복한,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문장의 네. 소리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 저는 와서 문장의 소리가 403회 됐다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저 예전에 막 그 나왔을 때 막 작가가 되었을 때 너무 막 그 가장 처음 나온 방송이었어요. 가장 하루 종일 이것만 기다리셨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막 그 나왔을 때 계속 한동안 못 듣다가 나중에 막 연거푸서 계속 듣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어디선가 되게 멀리서 예,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이 문장의 소리를 뭐 이어폰을 끼고 막 이렇게 밤에 새벽에 막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가끔 되게 이렇게 좀 뻐근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또 책을 읽으시겠죠.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애정이 생기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아까 막 노트 말씀드릴 정도로 네. 이게 책이 아니라 노트라면 더 잘 팔렸을 거라는 얘기를 아까도 이제 네. 그 동료들하고 했었는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굉장히 또 이 뭐라 그러죠? 문장을 막 깊고 인물을 만들고 그러는 작가들이 또 멀리서 있고 되게 우리가 되게 막 그 막 멀지만 여린 끈으로 막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쓰거나 읽는 분들이 좀 힘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네. 황사가 심한 가운데 네. 아기를 집에 놓고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책이 너무 예뻐서 올 여름 뭐 휴양지에 들고 가시는 뭐 여행자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많이 주변에 권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스로를 유기농 펑크 포크 가수라고 부르시는 뮤지션 타이님이 나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 저는 또 유기농에 꽂혀가지고 제가 요새 사는 게 좀 힘든가 봐요. 막 괴산에 선산이 있다라는 또 막 척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서 할아버지 산소 옮기고 나서 오줌 싸고 온 것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내려갔다 오고 싶다. 뭐 괴산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 이런 욕심도 들었는데 그 음악이 되게 귀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부럽기도 하고 나 꼴린 대로 살겠다라고 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뭐 그런 셈이죠. 제가 너무 막말했나요? 아니요,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동안인가 봐요. 아이고. 네. 스타일이 진짜 멋지신데.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네. 또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 책 얘기가 되게 조금 많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향을 조금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런 삶을 택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준 작가나 네. 혹시 좀 책이 있을까요? 그 제가 산청에서 생태근무지를 버리면서 나올 때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뭐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또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들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 장미 이름하고 네. 푸코의 추를 연달아 읽었는데 장미 이름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푸코의 추도 이제 찾아보고 그다음은 뭐 산문집까지 다 봤는데 그 제가 읽은 바로는 그게 어떻게 인간이 미신에 빠지는가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제가 가지고 있던 생태 근본주의도 한편의 미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근본주의의 삶을 버리는데 푸코가 아주 큰 역할을. 네, 재밌었죠. 아, 그러면 책은 어떻게 다 사세요? 좋아하는 작가의 책은? 아니, 저는 책을 거의 잘 안 사고 죄송하지만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봤는데 근데 옛날에는 워낙 가난해서 그랬고 네. 요즘에는 뭐 좀 사는 편이고 네. 시집은 좀 싸니까 네,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는 편입니다. 누군가 그 어떤 소설가가 아,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질문에 옛날에 재미나게 읽었던 10권의 책 리스트를 써봐라. 너는 그 안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읽어보면 다를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뭐 우리가 그런 뭐 영향을 받은 작가 되게 멋내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더 어렸을 때 읽었던 작가들한테 영향을 맞아요.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어렸을 때 사인님은 어떤 소년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네.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국어 책에 네. 그 황순원의 소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배우기 전이었는데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전 부산입니다. 아, 그래서 소나기라고 하시구나. 아,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그때 방송부였는데 고등학교 때 네, 네. 라디오 드라마로 소나기를 다시 각색해가지고 네, 네. 썼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고집이 좀 세고 네. 제가 아까 뭐 약간 막말처럼 꼴린 대로 산다는 삶을 얘기했지만 되게 맑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순수한 거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기본적인 건 근본인 거잖아요. 42회를 그렇게 네. 살아오신 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니 그 고집의 깃대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조금 가늠을 해보게 아마 어릴 때 되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부루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닌가. 남부럽지 않게 부루하게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부럽지 않는데 부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꿀리지 않을 정도로. 아. 네. 풍요로운 삶을 사셨는데 좀 나름의 부루함도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 가정사가 네. 안 좋기로는 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남부럽지 않은 불운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네, 있는데 뭐 옛날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네네. 되게 외로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음악가 말고 네. 되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아, 저는 글 쓰고 시인이 되고 싶어요. 아, 현재 진행형이네요. 근데 그냥 바람이죠. 꿈인 건데. 네, 네. 아, 그 제가 축구를 저희 같이 하거든요. 그 이준규 신이랑. 아, 준규 선배랑 축구하세요? 상대팀이거든요. 상대팀이에요? 네, 저는 축구 배고파고. 아, 축구 배고파? 네, 축구 배고파고 그 팀은 이제 저기 다른 팀이거든요. 그 축구 배고파 팀에는 뭐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아까
말은 그냥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 그러면 괴산에서 그 축구하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서울에 자주 오니까. 아. 그러니까 시간 맞을 때만. 아, 축구를? 예, 합니다. 포지션이 뭐예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 잘 못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 잘해서 아무 데나 갖다 박아놔도. 아, 뭐. 그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축구를 준규 선배가 잘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한 번도 하는 거는 본 적이. 네, 잘하세요. 그 연세에 네. 비해서. 아, 연세에 비해서. 네. 근데 시를 쓰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그래서 최근에 그 제 아는 동생이랑 우리가 배우겠다. 아, 시를? 술 먹다가 네. 가르쳐달라. 네. 때를 써가지고 카톡으로 쓴 것도 보내고. 아. 그럼 이준규 시인이 말도 안 되네. 뭐 이렇게 또 답장 주시고. 아.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왜 뭐하러 시를 또. 시가 좋더라고요. 그 산청에 있을 때 시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시만 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때는 문예지 같은 것도 많이 봤어요. 워낙 심심하니까. 그쵸, 도서관에 있으면 문예지가 네.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문예지가 바깥에 도서관 바깥에 이게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아. 진열되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가져와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 그래 훔치셨어요? 가져와서 이제 읽고. 아, 이거 문학을 할 수밖에 없는. 다 읽으면 저 아궁이에 그 불쏘시개로 이제 하나씩 뜯어가지고 아, 그 아궁이 아, 앞에서 그 읽는 재미가 진짜 좋거든요. 진짜 책의 그 운명을 제대로 되게 보내줬네요. 아, 그럼요. 문학 잡지들이 저희 방을 따뜻하게 대표주었죠. 나무의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문예지가. 네. 네. 어떤 시인의 시가 처음에 아 나를 시를 쓰고 싶다라게 만들었던 것 같으세요? 그 뭐. 옛날 시인들 시를 어릴 때는 이제 읽다가 뭐 정현종이나 뭐 네네. 그런 시를 읽다가 젊은 시인들 시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여자친구가 한번 황병승 시인의 그 여장남자 식구크를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시골 가기 전에. 네. 근데 이제 그걸 버리려고 하다가. 왜 버려요 그거를? 근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 시골 가서 어느 날 아궁이 앞에 있는데 갑자기 재밌어지더라고요. 아, 왔구나. 아, 왔어. 이런 거구나. 어. 이런 게 재밌는 거구나. 아무 뜻이 없어도 되는구나. 약간. 그때 좀 알았죠. 그래서 아 그냥 재미로 읽어도 되는구나 시가. 그렇죠. 재미로 그때. 시작해야지. 네. 그래서 어떤 전체 뜻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반짝하는 문장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제대로 보이신 거구나. 그게 재미. 아 그 이런 재미로 하는구나. 아. 그런 걸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집은 또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제가 만들었던 아, 거였으니까 그냥 밤에 깜깜한데 왜 별 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냥 하늘 바라보다 우연히 별을 보면 네. 멈춰서게 되지 네. 않나요? 근데 음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음악도 사실은 새로운 음악은 이제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짝만 이제 다른 걸 보여주면 네. 다르게 들리거든요. 아. 약간 시도 약간 그런 어떤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집을 본격적으로 읽으시고 네. 그리고 시를 쓰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드신 이후에 네. 가사를 직접 쓰시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가 생기던가요? 아무래도 제가 원래 사실은 서울에 오기 전부터 시는 좋아했었어요. 아 원래 문학 문청이시구만. 아니 그렇게 막 한 건 아니고 네. 제 기준에는 네네. 소설은 비싸서 못 보니까 서점 가면 이제 시집을 가끔씩 사곤 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 다 가사 쓰는데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줬겠죠. 그렇죠. 이 시는 읽으면 자기 몸 안에 리듬이 배니까 네. 그 리듬은 어떻게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마 그러면 앨범이 곧 나온다고 들었어요. 3집 앨범이. 네, 지금 녹음 중입니다. 확실히 2집에 비해서 뭐 1, 2집에 비해서 변화가 좀 있겠네요. 어때요? 준비하시는 과정이? 지금 제가 또 이번 앨범을 제주도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아예 내려가가지고. 아, 뭐 돈을 많이 버시나 보다. 여기저기 좋은. 그 연세 70짜리 집을 얻어가지고. 연세? 예, 연세. 1년에? 70만 원 주면 1년 동안 그 집을 쓰는 거예요. 전세로. 제주도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이에요? 애월에. 아, 차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차 있어야 갈 수 있는 데죠? 아니요. 차 없어도 갈 수 있죠. 아, 그게 여자도 혼자 가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무섭죠? 아니요. 우리가 거의 있으니까. 뭐 그런 이 약간 월세가 놀러 아니라 아니 아니요 네. 월세가 아니라 연세. 제주도는 다 연세 개념 많아요. 아 그렇구나. 많아요. 네. 저는 여행밖에 안, 그렇게밖에 안 가봐가지고. 시골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음반, 아, 3집 앨범. 네. 네. 그게 어떤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3집부터는 제가 유기농 펑크 포크라는 이름 버리려고요.
이제 제가 열심히 지금 발음했는데 버리시면 어떡해요? 사람들 기대를 저버리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럼 뭐라고 붙이실 거예요? 지금 가제 제목은 화전민의 노래라고. 화전민의 노래요? 네, 저는 약간 제가 화전민의 느낌이 있어서. 아, 저한테는 전봉준 같은데. 무슨 녹두 장군 예. 같은 약간 그런. 뭐 혁명도 그, 좋죠. 아, 그냥 검은콩 장군 같은 약간. 네, 화전민까지 어우 크다. 워낙 많이 돌아다니기도 네. 하고 거의 이사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사가 익숙한 어릴 때 친구가 없고 늘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았고 계획한 적이 없고. 아기가 몇 살이에요? 지금 올해 학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걔는 그래도 어쨌든 몇 군데 안 다녔죠. 근데 걔도 생후 8개월 때 태국 같이 갔다 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화전민의 아들 되겠네.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음악 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아무튼 삼촌 얘기하다 그렇구나. 그래서 화전민의 노래라는 네. 건데 아무튼 그 몇 곡 정도 실을 예정? 11곡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전 앨범들이랑 제가 원래는 되게 나대고 막 소리도 엄청 크게 지르고 이런 음악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3집은 좀 많이 서글퍼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 그리고 약간 제가 제2의 사춘기를 요새 겪고 있어가지고. 나이 드는 거를 좀 느껴요? 이런 봄이 오거나 이런 때에 좀 뭔가 감성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 든다기보다 그냥 어떤 그냥 지금은 제2의 사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뭐 울기는 잘 울더라고요. 아. 그래서 눈 흰자이가 맑구나. 저 뭐 11곡이나 되지만 네. 그래도 타이틀곡이라는 것도 있고 오늘 네. 이 기분에 뭐 부르고 싶은 노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아, 네. 한 곡은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김정신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네. 이게 목이 아파서 잘 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아니면 뭐 말죠 뭐. 알겠습니다. 아, 안 네. 되면 저기 나중에 음반을 트는 걸로. 아, 네. 아, 근데 저는 라이브로 듣고 싶 알겠습니다. 네, 아마 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제목이 태평양을 등지고. 아,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네. 네. 아, 태평양을 등지고 네.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가시돋친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달고 다른 가슴에 아궁이 지피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빠의 등처럼 말없이 꼭 잡은 아기의 손처럼 주머니 속 바다를 꺼내 보여줄게 전기줄에 걸려있는 보라색 마음과 탱자처럼 쓸모없고 아름다운 그
날 마비시키네. 자웅동체 되고 수다쟁이 되고 멍청이 동사 악마가 되고 여린 풀잎이 되고 뜨거운 겨울 초원의 가젤이 되지. 나침반처럼 정확하게 태평양을 등지고 저 죽음처럼 빌어먹을 설레는 그 말을 저 죽음처럼 빌어먹을 설레는 그 말을 와, 노래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가사에 빌어먹을밖에 안 들어서 네. 처음에는 막 받아 적었어요. 뭐 가시도친 그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네. 순간에 그냥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아, 제가 목이 아파서 네.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쉽네요. 아니 좀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노래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부르셨어. 아니, 떨려가지고. 뭘 떨려요? 시인 앞이라. 예? 네? 아유, 근데 죄송해요. 제가 빌어먹을밖에 못 들었어요. 네. 네, 태평양을 등지고. 네. 쓸쓸하네요. 이게 무슨 내용을 갖고 쓰신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빌어먹을? 네. 앞으로 어떤 노래, 어떤 이야기를 하는 뮤지션이 좀 되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뭐 추구하는 건 없고요. 네. 그냥 지금처럼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고도 좀 멋있게 나이 들고. 네. 뭐. 네, 지금처럼만 할 수 있어도 저는 좋습니다. 유기농 펑크 포크 가수에서 네. 화전민의 노래까지 왔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바뀌고 어떤 용어가 붙을까라는 호기심이 좀 생겨서 여쭤봤던 거예요. 네, 저는 뭐 좀 울타리 치는 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울타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울타리를 미리 쳐가지고 네. 다른 울타리를 못 치게. 아, 선점? 네, 선점하는 거죠. 올해 뭐 9월에야 뭐 계산 페스티벌 하시겠지만 또 어떤 계획이 네.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시면서 노래하시는 거 말고 또 어떤 계획이? 뭐 별 계획은 세우는 건 없고.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 그냥 막연하게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 여행 어디로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어디. 가고 싶은데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 뭐 공연은 안 잡혀 있으세요? 이제 신보 나오면. 네, 그냥 자잘한 공연들은 계속 할 것 같고. 네. 이제 앨범이 나오면은 좀 발매 공연을 좀 잘 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출연을. 2주 연속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금까지 누구였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마지막 멘트 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사이였습니다. 아, 그 다예요? 아, 그 뭐. 아, 네. 아니, 보통은 되게 그런 시간을 드리면 아, 예.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얘기 좀 길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자기소개하기 뭐 이런 아,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 네. 네, 저기. 전선 너머에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였고요. 앞으로도 그 간지나는 삶 계속 살겠습니다. 손목에 새긴 문신만큼. 아우, 아퍼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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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연속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노래도 들려줘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잠 속에서 지구가 두 바퀴 뒤척이고 우리가 이틀이라고 부르는 아주 엄청나고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면 나는 우리 집 마당에서 떠오르는 새벽빛을 보게 될 것이다. 구근들에서 싹이 돋기 시작하고 그건 봄잎 색깔인 연두빛일 것이다. 새잎이 돋은 나무 꼭대기는 흐린 분홍빛으로 물들리라. 멀리 떨어진 다른 현실에
우리 집이 온갖 동식물상을 갖추고 살아있다. 내가 느꼈기 때문에, 만지고 들이마시고 보았기 때문에 이는 되살릴 수 있는 기억으로 존재한다.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오늘의 책, 다이앤 에커먼의 새벽의 인문학 중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